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에서 하루살이로 막 나가는 인생을 살던 짱홍예는 장춘시에서 도망쳐 나와서는 지시라는 곳으로 갔었답니다. 그곳에서 짱홍예는 고분고분 뭐 숨어서 살기는커녕 아주 그냥 활개를 치며 다녔답니다. 이것도 하루는 술에 이빨로 얼큰하게 취해서 혼자서 나이트로 어슬렁어슬렁 들어갔답니다. 이어 짱홍예는 나이트 안에서 룸을 하나 맡아갖고는 그 안에서 별의별 진상짓을 다 했었다고 합니다. 이놈은 아가씨들을 한 명 한 명 불러다가는 바지를 벗으라고 했답니다. 그리고는 일렬로 무릎을 꿇리고는 또 두 팔을 이 땅에 닳게 웅크리게 만들었답니다. 자, 어디 보자. 니네 엉덩이들이 잘 여물었나 한번 맛보자. 이어 짱홍예는 자신이 손바닥으로 그 아가씨들의 엉덩이를 그냥 찰싹찰싹하고 찰지게 때렸답니다. 그리고는 또 그 짱짱 하는 살소리와 여자들이 비명소리에 짱홍예는 희열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 취미가 아주 희한한 놈이었죠. 그러면 그 아가씨들은 어떻게 그 모욕과 아픔을 견디겠나요? 다들 울면서 도망을 치는 거죠. 이어 이 소식은 노래방 뒤를 봐주던 흑사회 조직들 귀에 들어갑니다. 뭐 어떤 눈마가 혼자서 기어들어와 진상 부리고 있다고. 자, 간땡이가 부어도 단단히 부었구나. 야 너 두 명만 따라 붙어라. 어차피 한 놈이란데 식은 죽 먹이겠지. 짱홍예니 장춘시에서나 알아봐 주지 이런 다른 시내에서는 누가 알아봐 주겠나요? 이어 근달 세 명은 짱홍예니 룸으로 쳐들어갑니다. 어이 아그야, 이런 데서 놀라면 신사답게 아주 우아하게 물을 뺄 것이지 애들 엉덩이는 왜 때리냐? 니 변태야? 너 일로 잠깐 나와봐라. 네, 그러자 짱홍예는 희쭉희쭉 웃으면서 양주만 그냥 퍼마셨다고 합니다. 야 뭐하니? 빨리 가서 끌고 오라. 세 명 중 보스가 소리치자 나머지 두 명은 네 형님 하고 인사를 하고는 그 짱홍예 잡으러 접근을 했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빵빵 하는 총소리와 함께 그 두 부하는 그냥 맥없이 쓰러지더랍니다. 그렇게 희쭉희쭉 웃고만 있었던 짱홍예니 눈 한번 깜빡 안 하고 두 명을 죽인 거였죠. 어? 뭐야? 그냥 이렇게 사람 죽인다고? 그러자 그들 보스는 너무나도 놀라고 당황스러워 아무 반응도 못하고 멍해 있었답니다. 이어 짱홍예는 얼굴에 웃음기를 싹 빼고는 그 건달 보스한테로 저벅저벅 걷어갑니다. 그리고는 고의로 그 보스의 면전에서 이 얼굴을 딱 맞대고는 그놈 두 눈을 쏘아댔답니다. 그러자 기죽은 그 보스는 눈길을 피했고 또 그에 따라 짱홍예는 피하는 눈길을 따라가면서 그냥 쏘아보는 겁니다. 그러자 이미 쫄아있었던 그 건달 보스는 량쉬둥이 눈을 그냥 죽어라고 이리저리 깔면서 피했다고 합니다. 참, 이래갖고 뭔 건달 보스야, 어? 왜? 내 손에 총이 있어 그러니? 그럼 이따 니 이걸 잡고는 여기로 방아쇠를 한번 당겨봐라. 짱홍예는 그 건달 보스한테 권총을 쥐어주곤 총구멍을 자신이 이마로 맞춰줍니다. 뭐하니 쏘지 않고, 어? 건달 보스라며? 왜 안 쏘니? 왜 아이 쏘는데? 이어 짱홍예는 그 건달 보스한테 권총을 쥐어준 채로 그냥 주먹으로 냅다 갈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건달 보스는 권총을 잡고도 쏘기는커녕 그냥 짱홍예니 맨주먹에 얻어 터졌다고 합니다. 이 건달 보스는 이미 기죽어서 어쩌지를 못하고 있던 거죠. 하지만 이때 안에서는 들어라! 니들은 이미 포위됐다! 어서 무기를 버리고 투항해라! 라고 경찰들이 경고가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그러자 짱홍예는 건달 보스한테서 권총을 잡아들고는 어이 내 장춘의 짱홍예니다. 흑사회 건달 두목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두 눈 똑바로 뜨고 보고 배워래 하고는 권총을 집어들고 창문 옆에 몸을 숨겼답니다. 그리고는 또 밖을 향해 팡팡 하고 쏩니다. 네, 그러자 밖에 경찰들도 집안을 향해 팡팡팡 하고 총질을 하였으며 그들은 그렇게 서로 난사질을 해댔답니다. 그러다 결국엔 짱홍예는 총알을 맞고 즉사하게 된 거였죠. 사실 량쉬둥이 이야기에서 짱홍예니 나온 분량은 많지는 않았습니다. 제일 처음에 량쉬둥을 태시 건달들이 그 무리 싸움에서 살려줬었고 그 다음에는 몇 차례 함께 싸운 게 끝이었죠. 하지만 이놈은 량쉬둥과는 다르게 순 흑사회의 그 검은 길을 선택했었고 그야말로 담력도 웬만한 놈이 아니었으니 제가 썸네일에서 량쉬둥과 동등하게 넣은 겁니다. 그렇게 독하디 독했던 짱홍예도 이제 가게 되었고
그랑 한 시대를 살았던 량쉬둥만 남았죠. 세력이 점점 더 커질 대로 커진 량쉬둥은 또 20여 차례의 크고 작은 사건들을 저질렀지만 다들 그러그러한 사건이어서 딱히 건질 게 없더라고요. 하지만 또 그나마 한 가지 독특한 사건을 발견했습니다. 혹시 흑사회 깡패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얘네는 사람을 패는 데서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냥 모두 다 똑같이 평등하게 팬다고 합니다.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멍판성과 따홍이 한 나이트에서 흔들고 있었답니다. 그 두 명이 침을 개개 흘리면서 오늘 함께 떡을 칠 여자들을 물색하였는데요. 에? 저것도 뭐야 저거? 글쎄 사람들이 춤을 추는 무대에서요. 이마에 피도 알맞은 새파란 것들이 서로 옷을 벗어 던지며 또 물고 빨며 지랄을 하는 거랍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는 같은 또래들로 보이는 15명이 에워 싸고는 그들끼리 좋다고 또 소리를 지르는 거였답니다. 그들 꼬라지를 보아하니 딱 한참 겁이 없을 곱비리들이었죠. 자 요즘 헨내기들이 노는 게 이리 확실하야. 따홍은 그 곱비리들 사이로 이 비비고 들어가서는 지금 한참 나이트 리듬에 맞춰서 이 철썩철썩을 진행하는 그들을 떼어놓습니다. 그리고는 지가 그 여자애를 끌어안고 막 춤을 추면서 슬슬 만졌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때 따홍이 옆구리에는 시원한 거가 들어오더니 어이 아저씨 내 여자를 만지겠으면 돈을 내야지 아이그러소 라고 하면서 칼을 옆구리에 더더욱 바짝 갖다 댔답니다. 네, 이 곱비리들은 한참 이렇게 여자로 유인을 하고는 이 찝쩍대는 남자들한테 강도짓을 하는 놈들이었죠. 그러자 따홍과 멍판성은 어이없어 합니다. 왜냐면 이 나이트는 바로 그들 아지트인 성롤란 나이트였으니 말이었죠. 따홍한테 칼을 들이미는 걸 본 그 나이트의 아니 부하들은 또 우르르 하고 몰려듭니다. 그러자 그걸 본 곱비리들은 심히 당황해놨죠. 어이 니네 죽고 싶니? 어? 어디 하라는 공부는 아야고 이런데 와서 사기나 치고 있니? 야야 이놈들 한 놈도 빠짐없이 사무실로 몽땅 데리고 가라. 네 그러자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비는 그 곱비리들 그냥 모두 다 뒷덜미를 잡아서 위층 사무실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앞으로 나쁜 짓을 하지 말고 공부에만 열심히 해라는 뜻으로 또 그놈들한테 사랑이 매를 다독여줬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좀 과해서 다른 병원으로 보내질 신세까지 되었죠. 네 이런 곱비리 건다들을 이 등쳐먹는 흑사회 조직도 있었는데요. 그 조직의 두목은 이름이 스띵이라고 불렀답니다. 이 스띵이 조직은 크지는 않아도 어디 가서 명함을 내밀 정도는 되었답니다. 스띵은 곱비리들 보고 학생들의 삥을 뜯어서 이 상납하라 하고는 그 뒤를 봐주는 그런 형식이었죠. 부하 15명이 병원에 실려 갔는데 너무 가만히 있으면 다른 곱비리들도 다들 뭐 떠나겠죠. 이 스띵은 할 수 없어 15명의 조직원을 거느리고는 그 성로란 나이트로 쳐들어갔답니다. 네 이렇게 쳐들어왔으면 좀 더 멋있게 좀 깨부숴야겠는데 그냥 쭈뼛쭈뼛 채 서 있으면서 그냥 눈치만 보더랍니다. 그러자 나이트 총괄 매니저인 따홍이 그들을 먼저 발견하고는 찾아옵니다. 그 니네 학생들도 다 폐소이 병원에 입원시킨 거는 너무한 거 아니오?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치료비라도 좀 보태게 내놓소 라고 스딩은 아주 공손하게 예의를 갖춰서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얘기를 들은 따홍은 하하하하 하고 소리를 내어 웃더니 니는 뭐니? 어? 이런 피레미드 15명 데리고 오면 뭐 멘즈를 줄 것 같아야. 네 이어서 어디서 나왔는지 량쉬둥 조직이 수십여 명이 그냥 갑자기 뛰어나와서는 그 스띵 조직을 에워쌌답니다. 그리고는 또 서로 큰 소리로 욕을 하면서 서로 견제를 하는 거죠. 그러자 그 북적북적거리는 소리는 위층에 있었던 량쉬둥의 귀에까지 들어갔답니다. 뭐여 뭐가 이리 소란스러운 거야. 량쉬둥은 대낮부터 술에 꽐라 되어갖고 휘청휘청 거리면서 내려왔답니다. 어나 감히 내 나와바리 기어들어와 난리야. 어? 니야? 빡! 네 량쉬둥은 내려오자마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스띵이 다리에 대고 한방 먹였답니다. 그리고 또 어나야? 니야? 빡! 네 이어 또 곁에 스띵이 부하 한 명까지 이 총에 맞자 15명이 나머지 부하들은 그대로 무릎을 꿇었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나야? 니야?
량시동은 휘청휘청거리면서 꿇고 있는 다른 한 명이 머리에 총구멍을 겨냥합니다. 아닙니다 형님에 저는 아닙니다. 저는 완전 그냥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 조직원은 살겠다고 그냥 손이야 발이야 하고 빌었고 그제야 량시동은 피식 웃으면서 멈췄답니다. 그럼 나머지 손님 접대는 니네 해라. 나 올라간대. 량시동은 권총을 옆구리에 쿡 찔러 넣고는 또 비틀비틀 거리면서 위층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어 뚝딱뚝딱 하고 이 밑에 놈들은 아주 그냥 톡톡히 혼을 내주는 거죠. 이렇게 량시동의 겁은 점점 사라지게 되었고 그의 이름도 점점 날리게 되었답니다. 량시동은 비록 장춘신에서 세력이 제일 큰 흑사회였지만 그래도 아직은 그 바닥을 통일할 정도까지는 못 되었답니다. 크고 작은 흑사회 조직들은 량시동과 서로 그 힘을 겨룰 수 있었죠. 그 중에는 위용칭이라는 조직도 있었답니다. 이 조직은 량시동보다 세력에서는 조금 약했지만 만약에 부득이한 경우에 시비가 발생하여 량시동 조직이 이판사판으로 이 정면으로 붙어도 그 승패의 결과는 모를 정도까지 되었답니다. 하여 량시동이 장춘 흑사회를 통일하겠으면 무조건 넘어야 하는 산이었죠. 그런 눈에 든 가시인 위용칭이 결혼 한다고 요청장이 온 거였답니다. 감히 결혼식에 나를 초대하니 피바다로 물든 결혼식이 되길 바라는 건가? 오케이! 까짓거 오라면 참가해주지 뭐. 량시동은 제일 빠릿빠릿한 대여섯명의 부하들을 거느리고는 그 위용칭의 결혼식에 참가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상대방 적대 조직에 들어간 량시동 이제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될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막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이제!